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의 조영구입니다. 요즘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요, 20,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우울증 예방 및 집중력 장애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요즘 짬짬이 시간을 내 산책하시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영구의 트렌드 핫 이슈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뷰티 관련 직종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방과 후 교실이 처음 도입돼 미용 교실에 대한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미용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취업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과 후에 미용 지도교사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미용 지도교사가 되는 방법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확인하시죠. 방과 후 미용교실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매년 수강생이 크게 늘고 있어 체계적인 미용 지식을 갖춘 방과 후 미용 지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뜨거운 교육 현장 열기 속으로 함께 가보자. 미용계의 블루오션, 미용 지도교사 되는 법. 국내 미용 아카데미의 출발점이라 불리는 곳, 미용 관련 직종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다. 저희 아카데미는 단순한 자격 유지의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용적인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자 서비스 분야별 재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마케팅 및 경영 교육,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미용 산업계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일아트, 메이크업, 헤어, 피부 등 과목에 대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최고의 강사진이 수강생 개인별 능력에 따라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저희 아카데미는 각종 교육용 서적을 직접 발행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원 교육 개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어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 커리큘럼으로 수강생들은 일률적인 수업이 아니라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맞춤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용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아카데미들과 달리 유능한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네, 요즘 한류 열풍으로 메이크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메이크업을 가르쳐주는 예비교사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가르쳐줌으로써 꿈을 키우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지도교사는 전문적인 교육과 창의성의 프로그램을 결합해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는 직종으로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뷰티 및 미용 관련에 대한 체계적인 인증 자격을 거치지 않은 임시 강사와 통일되지 않은 교육 커리큘럼으로 진행했던 게 현실이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미용 교육 강사 과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많은 커리큘럼 중에서도 미용 교육 강사 과정이 인기다. 최근 취업난 상황에서도 블루오션 직종으로 떠오르며 많은 수강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방과 후 수업은 사교육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부에 대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얼굴을 꾸밈으로써 자신들이 그 메이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느끼는 보람으로는 뭐 아이들이 메이크업을 하면은 너무 예쁘다고 너무 마술 같다고 되게 만족해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네, 초중고 학생들에게 피부 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르쳐주는 예비교사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주고 올바른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있어서 보람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의 전산화와 취업센터와 연계해 수료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곳은 수료한 학생들을 전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저희 아카데미는 모바일 기반의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강 과목과 수강 기간을 수강생 스스로 정하는 자기주도형 커리큘럼을 구축했으며 수강료 현실화를 통한 교육비이나 합리적인 실습 재료 공급, 해외 진출을 위한 주요 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수강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수한 강사들이 수강생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미용 아카데미. 수료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사람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실천하는 미용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기존 미용 아카데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교육 시스템과 학생 지원을 통해서 미용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트렌드 핫 이슈 소식들 잘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난 정말 행복해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일상생활에서 자주 행복감을 느끼며 나는 행복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과 암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모두들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루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의 조영구였습니다.